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라이즈라는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오너로 일하고 있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기부터 해가지고 벌써 세 번째 발표고요. 오늘은 또세 가지 아티클인데, 하나는 디자인 일관성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표를 카드 형태의 UI로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그다음 세 번째는 디자인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UX 중에서 디자인 일관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현대사회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정보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좀 질려서 단순한 것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인지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름길이나 패턴을 찾아가지고 쉽게 상호작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UX를 디자인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디자인 일관성이란 게 어떤 것이고, 왜 중요하고, 이게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아티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관성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은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발생하거나 행동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쉽게 이해해서 쓸수 있는 제품을 원한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일관성이 있으면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예측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조금 더 견고하고 통합된 형태를 가지도록 한다고 해요. 일관성은 이제 제이콥 닐슨이 정의한 10가지 기본적인 사용성 휴리스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사용자가 서로 다른 단어나 상황, 행동 같은 것들이 이게 같은 건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할 때 일관성을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덜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는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인지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시간이나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인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은 서로 다른 UI 엘리먼트들이 있을 때 이거를 예측할 수 있고 명확한 하나의 시스템 안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접시 같은 뭐 접시나 조리도구 이런 것들은 다 주방에 두고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처음 오더라도 화장실에서 이제 컵이나 수저를 찾지는 않고 이제 주방에서 찾겠죠. 이런 식으로 새롭게 어떤 환경에 진입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준다는 점이 일관성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관성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두 개씩 알아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시각적인 일관성과 기능적인 일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규모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내부적인 일관성과 외부적인 일관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객체나 요소들을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는 얘기고요. 기능적인 일관성은 비슷한 요소들은 같은 방식으로 동작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내부적인 일관성과 외부적인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일관성은 하나의 인터페이스, 하나의 제품, 하나의 브랜드에 속해 있는 여러 부분들은 이게 별개로 보더라도 하나의 시스템처럼 보이고 동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외부적인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같은 프로덕트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도메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큰 이제 이유가 없는 한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원칙입니다. 일단 시각적인 일관성을 먼저 보면은 비슷한 객체나 요소들을 비슷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티클을 이제 작성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텍스트 요소에 같은 타이포그래피 시스템을 적용해야지 사람들이 쉽게 인지를 할수 있고 가독성도 높아집니다. 또 만약에 이제 미디엄 같이 이제 블로그 같은 이제 여러 종류의 포스트를 제공하는 미디어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시각적으로 동일한 형태, 스타일링, 구조 같은 것들을 유지해야 이것들 하나의 통합된 매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은 배달의 민족 페이지에 가면 있는 카피라이트 문구들인데요.
이제 워낙에 배달의 민족의 저런 타이포그래피적인 색채 같은 것들이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는 이제 여기에 굳이 배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이런 구성과 문구, 폰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배달의 민족이겠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일관성은 이제 비슷한 요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해야 된다는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웹사이트를 보면은 헤더의 좌측 상단에 로고가 있고 이 로고를 아마 클릭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면 홈 화면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런 패턴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는 페이지에서도 홈 화면이 화면에 없더라도 왼쪽 위에 있는 로고를 클릭하면 홈으로 가겠지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것이라는 이제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내부적인 일관성인데요. 이제 인터페이스나 브랜드 안에서 여러 부분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보이고 동작해야 됩니다. 같은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CTA 버튼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디자인해야지 사용자들이 페이지가 달라지더라도 빠르게 발견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미트박스라고 하는 서비스의 목업 이미지들을 가지고 왔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고기 추천받기라는 거, 그다음에 카테고리 보기, 선택 완료 같은 것들이 같은 형태의 빨간색 버튼에 흰색 타이포그래피 같은 형태로 CTA 버튼이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 위에는 나중에 하기라는 것들이 계속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로 일관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페이지마다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쓰임새나 이런 것들을 대충 익숙해지고 나면은 다른 페이지도 원활히 쓸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브랜딩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외부적인 일관성인데요.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제 비슷한 종류의 프로덕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왼쪽은 토스 증권이고 오른쪽은 네이버 증권의 페이지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주식 관련된 서비스에서 보통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빨간색, 그다음에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색깔을 표시합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이 주식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은 초록색이 증가, 빨간색이 감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주식이라는 도메인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각각 상승과 하락을 의미한다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게 모두들한테 일반적으로 그렇게 널리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사용자들을 진짜 헷갈리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거 색깔을 바꿔놓으면은 사람들이 엄청 원래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외부적인 일관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페이지에서 보면은 밑줄이 그어진 텍스트들이 보통 하이퍼링크 형태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은 아, 이거 클릭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이제 힌트를 얻는 것도 외부적인 일관성의 한 가지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관성의 종류까지 살펴봤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일관성 있게 디자인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아티클에서는 7가지 방식으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익숙한 패턴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앱이나 웹페이지를 쓸때 다양한 행동 패턴이나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의 디자이너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사용자 경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호작용의 패턴이 최대한 논리적이고 일관적이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이라도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고객들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한 가지 패턴만 사용해야 된다는 말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어떤 습관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용하는 게 번거로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UI 컴포넌트에 대한 실험을 할때 주의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UI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객들이 뭔가 찾고 싶을 때는 이런 검색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아시죠? 이제 저장 버튼도 저희가 옛날에는 디스켓 버튼으로 했는데 요즘 애들은 디스켓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저장 버튼을 다른 아이콘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디스켓인지는 몰라도 저장 버튼이 저 모양이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아이콘을 갑자기 바꿨을 때 사람들이 빠르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 버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돋보기가 있는데, 뭐, 돋보기라는 게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쓰이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다른 아이콘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고객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사용자 경험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능들의 모양이라든지 배치 방법, 동작 방식 등을 실험하거나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사용자가 진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마크, 장바구니, 채팅, 메신저, 위시리스트, 전화 걸기, 항목 추가하기 같은 것들처럼 굉장히 많은 UI 요소들에 적용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타이포그래피랑 색상의 유사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색상이랑 타이포그래피는 시각적인 스타일이랑 감성적인 배경, 그리고 사용자 행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관성 있게 사용하면 제품이 잘 통합되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을 잘 구성해서 폰트와 색상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색상은 외부적 일관성이 큰 영향을 주는데요. 사람이 눈이 신호를 받으면 뇌를 한번 거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눈 자체에서 이미 뇌에 정보를 보내기 전부터 색상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색상을 통한 노티가 굉장히 빠르게 인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는 직관적인 구성을 만들고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데 색상이 되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그만큼 잘 써야 되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들을 보시면은 진짜 같은 이제 형태의 이미지 이제 도형들로 배치를 해놨지만 이제 그 배치보다도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인다고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을 굉장히 잘 쓰는 게 일관성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텍스트보다 빠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용성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분위기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타이포그래피처럼 시스템의 일부로서 동작을 하고 있고 일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아래 이미지는 노션의 페이지들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이거든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하나의 일관적인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왼쪽은 협업에 대한 내용을 할때 나오는 거고, 이건 약간 가이드 문서 얘기할 때 나오는 거고, 오른쪽은 개발자들을 위한 API 문서에 나오는 이미지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원래 그런 홍보를 위한 프로덕트 소개 페이지랑 개발자를 위한 페이지랑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톤앤 매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는 것들이 보통인데 이런 되게 일관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페이지의 내용을 보지 않고 아, 뭔지 모르겠지만 노션의 페이지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잘 구조화된 컨텐츠를 작성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정보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정보들이 잘 구조화되어 있어야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구조를 잘 구성하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정보를 정리하고 연결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머릿속의 사전 작업들을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전체 프로덕트 레벨에서 이루어져야지 굉장히 직관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쿠팡이츠의 검색 페이지인데 쿠팡이츠도 그렇고 배민도 그렇고 되게 굉장히 많은 배달 음식점들을 이제 직관적인 이제 음식에 대한 카테고리에다가 이제 저기 추가적인 1인분만 시킨다든지 맛집, 신규 맛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하이어키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유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많이 찾는 카테고리들을 기준으로 정보를 구조화해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로 다른 채널에서 보여주더라도 동일한 정체성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정체성이 있으면 이게 어떤 채널에서 보이더라도 일관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이제 공유되는 게시물들, 발표, 기업 문서 등등 굉장히 채널이 많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야 되고 이제 브랜드 색상이라든지 폰트 같은 것들을 일관적으로 쓰면 통합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현대카드의 카드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일부를 따왔고요. 가운데는 이제 앱카드 관련된 그런 썸네일 이미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은 현대카드에서 만드는 각종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소개 페이지에서 따온 건데요.
완전히 관련이 없는 서로 다른 페이지에서 이미지들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용하는 타이포그래피나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놨을 때 굉장히 위화감이 없이 묶이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채널과는 상관없이 브랜딩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효과적인 UX 라이팅을 작성해야 된다는 건데요. UX 라이팅은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정의하고 브랜드의 톤앤 매너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처럼 디지털 제품이랑 소통하는 것에도 친절하고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관적인 말투에라든지 글을 쓰는 방식들, 이런 것들 또한 일관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시는 이제 토스에서 UX 라이터 관련해서 썼던 아티클의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토스 증권을 쓰다 보니까 정말 데이터도 그렇고 굉장히 도메인 자체가 어려운 분야인데 그거를 굉장히 일관적인 UX 라이팅과 쉬운 설명,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 잘 풀어냈다는 인식이 있어서 토스의 사례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관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표를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표는 저희가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데이터의 구조를 보여주거나 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인데 이게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한눈에 여러 데이터 타입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고요. 그 표를 더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시각적 인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를 읽는 대신에 유저가 데이터의 형태만으로 데이터의 타입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중요한 항목이랑 덜 중요한 항목을 구분할 수도 있게 할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표 대신 오른쪽과 같이 카드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면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법을 여기에서는 표보다는 카드로 보여주자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럼 표 대신 카드 형태로 보여줄 때 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시선이 멈추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표를 보시면은 표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는 구분이 되는 아이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뭐 회원번호 같은 아이디 기준이 있는데 이 표를 볼 때는 내가 원하는 아이디 값을 찾고 내가 원하는 값을 찾고,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값이 맞는지까지 체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선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표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쓸수 있기도 한 이유 때문에 아이디 부분을 보면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아이디를 선택한 다음에 이 위치에 따라서 원하는 이제 항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선이 멈추는 횟수가 줄어서 좀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선 조금 더 구체적인 케이스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레코드의 구분자 아이디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이게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카드는 이제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핵심적인 레코드 구분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잘 보이도록 왼쪽 상단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요. 단순하게 표처럼 필드 하나의 값만 보여주기보다는 이 아이디, 이 항목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에 딸려있는 정보들은 여기 묶어서 배치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이민호라는 사람에 대한 카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정보지만 사진과 가장 중요한 이름, 그 다음에 대략적인 설명 같은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이 카드에 대표하는 값이라고 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였으면 필드가 여러 개로 갈리는 거지만 카드에서는 이것들을 묶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묻혀져 있는 이제 밀집된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이나 로고 이미지 같은 것들처럼 이제 아이디에 미디어를 추가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원하는 레코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카드의 빠른 정렬 기능을 추가하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표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들이고요.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원하는 열을 가지고 정렬을 하는데 카드에서는 값을 수직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행이 아니라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먼저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내려가는 식으로 정렬 순서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렬을 했을 때 표에 비해서 이제 깔끔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원하는 카드만 찾으면은 필요한 정보들이 카드 안에 다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표에서는 이미지라든지 그래픽 요소를 보여줄 때 표의 크기 때문에 제약이 좀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 값들과 이제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컬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눈에 보여주기가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카드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제약이 적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라든지 비활성화 같은 이런 정보를 보여줄 때 고객을 이제 배지 이미지로 표현을 해보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레코드의 값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를 막 보다가, 근데 내가 이걸 맞게 본 건가 싶어서 시선이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요. 그 다음에 또 보다가, 내가 지금 어디 거 보고 있는 건지 하면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표에서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좌우로 너비가 길어지는 형태다 보니까 데이터의 방해 없이 한 레코드의 값에 집중할 수 있는 오른쪽 같은 카드 형태가 더 좋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이제 많아졌을 때 어찌됐건 이 바운더리 안에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옆에 있는 레코드의 값이랑 헷갈릴 우려는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통계지표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카드의 푸터 영역을 통계지표를 배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통계 지표는 우측 하단에 넣고 잘 보이도록 하이라이트를 해줄 수가 있고요. 보조 통계 지표는 좌측 하단에 배치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였다고 하면은 다른 컬럼들이랑 이제 동일한 형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길잖아요. 주소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표에서 이런 정보들이랑 값이 섞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숫자가 적은 이런 값들이 좀 묻히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통계지표를 배치하기 위한 공간을 할애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명시적으로 통계지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대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평 스크롤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의 열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유저들이 수평 스크롤 해야지 이제 뒤쪽 필드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야에 보이지 않는 필드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이 잘못된 레코드 정보를 본다거나 잘못된 필드의 값을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수평 스크롤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값이 추가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중간 부분에 카드 길이가 더 이제 길어지는 건 생기겠지만 적어도 너비가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수평 스크롤로 인한 이제 데이터 조회의 문제점들은 많이 잡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텍스트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표에서는 긴 텍스트를 읽기가 어려운데 이게 열의 너비뿐만 아니라 데이터 컨텐츠가 넘치면은 행의 높이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행 간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맞춘다고 다 넓혔다가 너무 간격들이 벌어져가지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카드는 긴 텍스트를 훨씬 읽기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줄바꿈이 발생하거나 레이아웃이 깨지는 것들은 표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필드명이 아니라 값에 주목할 수 있도록 좀 표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필드명은 굉장히 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대체로 값에 훨씬 더 대비가 높은 색상과 큰 타이포그래피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그해서 재배치할 수 있게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드래그해서 카드를 옮길 수 있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랑 이렇게 좌우로 비교하기가 편해지거든요. 아니면 상하로도 좋고요. 그래서 카드의 헤더 부분에 손잡이 영역, 그립큐라고 해서 표현을 하던데 그립큐를 두고 이걸 가지고 드래그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면 드래그 커서가 나타나고 이거를 들어가지고 옮기면은 카드의 위치를 옮길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기존 대비 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기존에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었는데,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체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셨고, 원래 데이터를 보시던 사업 쪽 아니면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약간 이런 식의 카드 UI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옮겨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약간 같이 협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뭐 동의, 뭐 충분한 이제 이해를 얻을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테일한 정보를 볼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특정 필드에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에 오른쪽에 통계 지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 거고 뭐 항목을 뽑아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에서는 보통 이런 정보를 표현하려고 행을 위아래로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레이아웃이 완전 틀어지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는 데나 주변을 산만하게 만드는데 카드에서는 클릭했을 때 옆에 정보가 이렇게 따로 오버레이가 되도록 하면은 기존 레이아웃이 유지가 된 상태로 정보가 뜨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쉽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굳이 카드가 아니어도 표에서도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아티클입니다.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성공적인 구직이나 취업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이제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업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이드를 참고하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디자인 포트폴리오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디자이너 본인을 다른 사람한테 영업하기 위한 문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지난 작업들에 대한 단순한 아카이브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디자인 포트폴리오는 디자이너로서의 전략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내가 디자인을 통해서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디자인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보게 될지 타겟 어디언스를 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크루터, 두 번째는 고객, 세 번째는 디자인 팀의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일 거예요. 리크루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되게 빨리빨리 훑어보고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들을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디자인 작업을 찾고 프로젝트 설명을 보면서 아, 이 사람 표현을 굉장히 잘하네 같은 이런 표현력이 좋고 임팩트 있는 디자인 작업을 찾는데 집중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고객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결과물이 중요하다 보니까 잘 정제된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원한다고 하고요. 포트폴리오를 이제 슥슥 훑어보다가 마음에 드는 포트폴리오가 발견을 하면 시간을 좀더 투자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작업을 했을 때 이게 우리의 사업에 얼마나 더 가치를 더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가치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설명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같은 이런 소프트 스킬 같은 것들을 같이 언급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타겟으로 할 때는 인상적인 결과물, 작업물과 그리고 작업 프로세스랑 전략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능력, 그다음에 나는 다양한 디자인 스타일을 할수 있다 같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 매니저들인데요. 프로젝트를 더 깊게 살펴보고 이제 디테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리뷰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될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결국 같이 일을 할 사람들이다 보니까 좋은 소프트 스킬을 가진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요. 이쯤 되면 디테일을 보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포지션인가에 따라서 조금 더 제시해야 될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U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고 나의 이제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는 어떻게 된다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하고요. 다른 이제 좀 UI라든지 시각 디자인, 웹이나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실제 돌아가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디자인했던 것들 중에서 움직이는 영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구조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요. 포트폴리오를 보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사람들이 빠르게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를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자이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식의 작업을 추구하는가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UX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적인 케이스 소개 사례를 소개해 보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높은 퀄리티의 작업물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콘텐츠를 잘 작성해야 되는데요. 포트폴리오에 나의 느낌이 굉장히 잘 드러나야 됩니다. 이제 개인의 브랜드를 잘 전달해서 고객들이 아, 나랑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요. 회사에서는 지원자가 이 팀에 맞는 사람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인지를 가볍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커버 이미지랑 간단간단한 설명으로 정리해서 갤러리 형태로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커버 이미지는 고객의 주의를 끌고 기대감을 올리는 효과를 주긴 하는데, 이미지로 봤던 기대감이랑 내용물을 봤을 때그 간극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기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 아티클에서 소개했던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이 사람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이제 이미지들을 하나씩 붙여놓은 형태로 페이지들을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어서 나중에 아티클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첨부해놓은 이제 URL 보시고 한번 포트폴리오 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다음에 제품의 로드맵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참여했는가, 아니면 중간에 참여했는가, 그다음에 디자인 팀 안에서 일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조직에서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인 결과가 있다면 좋다고 합니다. 뭐 수익이 얼마 늘었다든지, 리텐션이나 전환율이 증가했던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강조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들이 디자이너로서 성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얘기하실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에도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력서, 포트폴리오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침 이 아티클을 같이 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해외 쪽 경험을 하고 오신 디자이너분들이 실제 그 프로젝트에다가 자기가 디자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했었고, 이 결과 리텐션이 20몇 프로 이제 증가했었다 같은 것들을 이력서에 되게 잘 요약해서 넣어주신 것들을 보고, 아, 되게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 포트폴리오 작성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포함되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모든 작업을 보여주지 말고 최고의 작업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얼 보여줄지, 왜 보여주는지를 신중히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주의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할애하지 않고 나의 베스트들만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생각대로 잘안 됐던 작업 있으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시도해 봤지만 결국 채택되지 않았던 방식이 있는지, 이제 그런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나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런 스토리를 설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요. 그다음에 결국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소프트 스킬 능력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제 뭐 재택근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해지기도 했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디자인 작업을 잘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리뷰라는 과정이라든지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 포함된 프레젠테이션을 추가해가지고 나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해봤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제 업무 중 활용했던 디자인 방법론이나 스킬 같은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호작용이 되는 프로토타입, 아니면 마이크로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디자인 작업물들이 있다고 하면은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아무래도 움직이는 이미지나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포함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오래된 철저한 작업들은 되도록 포함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트렌드를 반영하는 모던한 스타일의 최근 작업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히 필터링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들은 되도록 피하고, 이제 여기도 약간 퀄리티를 따지라는 얘기 같은데 너무 좀 별로인 이미지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약간 좋은 이미지들 여러 개 있는 것보다 그게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확실한 퀄리티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과하게 이미지를 보여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조회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가능하면 올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어그로를 끌수 있는 매력적인 이미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같은 문구를 첨부한다든지, 이제 온라인상에 아무래도 공개하기가 어려운 자료라고 하면은 인터뷰 과정에서 화면 공유 같은 것만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비밀번호 페이지를 갖다가 그냥 휙 던져놓고 나중에 뭐 비밀번호를 문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관련해서 그냥 짤막하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그냥 읊어보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제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좋고요. 시작할 때는 이제 자기소개와 함께 시작하시는 게 좋고, 설명은 간결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형태 작업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엄격하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수행했던 사례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잘 설명하는 제목을 붙여야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프로젝트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내가 중간에 참여하더라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채널에 여러 종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폭넓게 보여주시면 좋고요. 프로젝트에서 배운 핵심적인 내용들과 그 결과물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참여한 프로젝트가 많지 않아서 보여줄 게 적다라고 하시면은 기존 브랜드라든지 사이트 리디자인 같은 그 디자인 연습 결과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좋다고 하고요.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띄우게 되면은 검색 엔진 최적화를 꼭잘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현업에 계시는 디자인 매니저나 리크루터로부터 프로페셔널한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작업 결과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페이지의 디자인에만 눈이 더 가는 상황은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투는 정중해야 되고 문법이나 철자나 이런 오타가 없게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봤는데도 이 사람 어떤 타입인지 모르겠어 라는 판단이 들면은 안 됩니다. 컨셉은 확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한 스크롤 형태는 피하고 더 구조화시켜서 컨텐츠를 훨씬 쪼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위로 난 이런 거 만들었어 라는 거를 보여준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디바이스 목업은 이게 이해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게 이것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디자인이 혼란스럽게 된 요소가 되어 된다고 하면은 목업은 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뚤어지거나 3D 형태로 되어 있는 디바이스 목업, 그다음에 아이소메트릭 같이 화려한 방식을 과도하게 사용하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한다는 것은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하셨던 작업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고 또 이제 구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으신 디자이너분들이라고 하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만약에 고객이라면은 그 디자이너를 고용하실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포트폴리오를 보게 될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될수 있게 되실 것이다 라는 말로 아티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